안녕하세요. 광남연세 신통원입니다. 네, 얼굴 통증 치료에 성상신경 차단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증상은 가렵고 따갑다가 며칠 후에 물집이 생깁니다. 40, 50, 50대에 발생이 많고요. 얼굴에 20%가 발생합니다. 위험인자는 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합병증은 안면신경 마비 또 신경통입니다. 신경통은 60세 이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 대상포진 치료는 항바이러스제와 비타민C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치료가 신경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경치료는 신경염증 없애고 통증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성상신경차단술은 성상신경에는 우리 갑상선의 앞쪽에 있는 별 모양의 신경이라는 것으로 흥분하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여기에 주사를 하면은 교감신경 기능이 정상으로 되어서 상지의 통증을 치료합니다. 주로 안면신경마비나 대상포진 신경통에 많이 사용됩니다. 주 1, 2회 간격으로 주사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이 주위 혈관이나 신경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성상신경에 주사합니다. 자, 람스현트 증후 대상포진 안면신경 마비 치료 전후 사진이고요.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자, 성상신경 차단술은 목에 있는 교감신경으로서 치료하면은 안면신경 마비나 대상포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50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얼굴에 20% 발생하고요. 물집이 생깁니다. 합병증은 신경통이나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와 신경치료가 좋습니다.